며칠 전 북한은 또 세 발의 탄도 미사일을 동해상으로 발사하였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은 이거 결정해놓고 외국 가면 그만입니까? 예. 북한의 계속되는 공격 압박 속에서도 지금 일부 정치권과 일각에서 사드 배치를 취소하라는 주장이 있는데, 정부를 믿고 따라오라. 네. 이러한 부분도 국민들이 정부를 믿고 따라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도 그 정부가 할 일이에요. 사드 배치 외에 북한의 미사일 공격으로부터 우리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부디 제시해 주셨으면 합니다. 배치된다는 것부터 네. 저희들을 일단 행정 절차를 무시하고 선결정 후 설득 이렇게 하면서 네. 국가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에 대해서 우리가 분열하고, 그렇게 안전하면은 그 수도권 지키기 위해서 서울에 대체로 가십시오. 사회 혼란이 가중된다면 그것이 바로 북한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한테 다가서는 두려움의 전자파가 더 무섭다. 모든 문제에 불순 세력들이 가담하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하고, 잡아가면 잡아가십시오. 내 조국입니다. 그것을 철저히 가려내야 합니다. 사드는 절대 안 돼. 사드는 절대 안 돼. 사드 배치 반대 운동. 요즘 저도 무수한 비난과 저항을 받고 있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대통령이 흔들리면 나라가 불안해집니다. 호달지 말라 이 말 아닙니까? 저는 어떤 상황에서도 국가와 국민을 위해 군 최고 책임자의 역할을 다해 나갈 것이고, 앞으로도 국민들을 지켜내기 위해 해야 할 것은 최선을 다해 지켜낼 것입니다. 사드는 괜찮으니까 가만히 있으라, 가만히 있으라. 이거 제2의 세월 아닙니까?